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빵 박사와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나무젓가락 고무줄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잡고 손잡이를 잡고 목표물을 향해서 쏘는 순간 쏘는 순간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목표물을 향해서 쏘는 순간 좋아요. 자, 이게 나무젓가락 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 총인데 나무젓가락과 고무줄만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발사를 해보겠습니다. 총구에 고무줄을 걸고 방아쇠에 또 고무줄을 걸고 이렇게 탄성에 의해서 당겨지면은 이게 튀어 나가려고 그러겠죠? 이때 방아쇠를 당겼을 때 예, 아주 멋지게 날아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우리 방아쇠에다가 먼저 고무줄을 걸고 총구에 한번 걸겠습니다. 이렇게 걸고 하나, 둘, 셋, 짠! 아주 멋지게 날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신나고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제가 이 나무젓가락 고무줄총을 만들게 된 거는 지난번에 금빵박사 1분 영상에 올려놓았더니 너무 빨라가지고 도저히 못 알아보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재료는 나무젓가락 3개, 3짝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무줄 한 12개 정도, 15개 정도 이렇게 12개는 15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니퍼는 한번 사용하는데 니퍼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지가위. 보통 가위로 나무젓가락을 자르는데 가위보다는 이 전지가위가 훨씬 좋습니다. 아니면은 칼로 해도 되는데 칼은 좀 위험하죠. 네,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나무젓가락을 일단 이렇게 갈라주세요.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둘로 쪼개서 보시면은 뭐 굵은 쪽이 있고 나무젓가락도 또 가는 쪽이 있습니다. 자, 굵은 쪽, 가는 쪽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아주 뭐 육면체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 간을 다른 건 약간 이렇게 얇은 쪽 있죠. 얇은 쪽. 얇은 쪽도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일단 우리 총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을 보고 이 총이 쪽이죠. 총에서 보면은 여기 이 부분 또 여기 이 부분은 나무젓가락을 자르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총대입니다. 총대 부분은 나무젓가락을 자르지 않았고 그 다음 여기 손잡이 부분은 절반을 자른 거고 그리고 방아쇠 부분은 3분의 2를 잘랐습니다. 아,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을 잘랐고 여기 총구는 한 2cm 정도 이렇게 잘라서 나무젓가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일단 나무젓가락부터 먼저 잘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나무젓가락 절반을 자르겠습니다. 절반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자, 또 손잡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총구 될 부분 하나 자릅니다. 총구 잘랐습니다. 그리고 방아쇠 부분도 하나 자르는데 방아쇠 부분은 3분의 2 정도 된다고 그랬죠? 방아쇠는 아니 정도 되고 근데 방아쇠는 이렇게 기울여주면 더 좋아요. 약간 기울여서 고무줄이 잘 튕겨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기울여서 3분의 2 정도 잘랐습니다. 자, 그렇게 쓰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세워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여기 총 이렇게 또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그리고 여기가 손잡이 부분이 되겠죠. 예, 손잡이 부분. 그 다음 그리고 방아쇠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앞쪽에 총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모양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해체해서 이제 고무줄을 연결해야 됩니다. 자, 고무줄을 연결하는 방법은 일단 이 나무젓가락을 앞쪽으로 최대한 이렇게 모읍니다. 나무젓가락을 모아주세요. 자, 이렇게 모읍니다. 이렇게 모읍니다. 자, 모으고 고무줄을 감는데
고무줄을 이렇게 넣었으면은 저는 오른손이 좀 편해서 오른손으로 감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려서 넣어주세요. 자, 벌려서 넣고 적게 감는 것보다는 좀 많이 감으면 좋은데 한 10번 정도까지 감을 수 있으면 감아주시고 안되면은 뭐 6번 이상은 감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한 3분의 2 정도까지 오도록, 나무젓가락에 3분의 2 정도까지 오도록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또 하나를 더 이번에는 또 감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아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약하게 감은 사람들 이렇게 빼면은 잘 빠져요. 근데 강하게, 아주 단단하게 감은 사람들 안 빠지니까 이때 라디오 벤치를 이용해서, 자, 라디오 벤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뽑아주면은 좀 빠집니다. 그럼 한 절반 정도, 여기 보면 한 절반 정도 올 정도로 이렇게 빼줍니다. 조금 더 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절반에서 조금 더 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게 뭐죠? 여기 손잡이, 그리고 방아쇠 필요하겠죠. 그리고 총구에 또 고무줄 걸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잡이는 이렇게 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손잡이는 감는데 앞쪽부터 먼저 감아줄까요? 앞쪽에, 예. 앞쪽에 감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감고, 자,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감고 저렇게 감습니다. 감고 연결하고 또 하나를 더 감아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자, 앞쪽에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좀 모아서 손잡이를 한쪽으로 모이게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뒤쪽에 또 손잡이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뒤에다 넣고 감습니다. 넣고 또 감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서 한번 넣고 넣고 넣어서 감습니다. 한 번만 감아도 되고 뭐 단단하게 하실 분들은 두 번 정도 감아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가 다 감긴 다음에 하나를 마지막 아래쪽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삼각형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아주면 됩니다. 자, 감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는 고무줄 걸 곳이 없고 고무줄 또 당기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손잡이겠죠. 손잡이는 여기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걸리는데 모양은 이런 방향으로 주세요. 이렇게. 자,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걸어서 당겨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감을 때도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감아주면은 이 모양이 나옵니다. 자, 감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감아볼까요? 다른 반대쪽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감습니다. 자, 이렇게 감았습니다. 됐죠? 자, 이제 손잡이 방아쇠까지 됐습니다. 방아쇠 되었고 마지막, 예. 총구 부분 연결하겠습니다. 는 앞쪽에서 약간 여기 걸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걸 수 있도록 약간만 띄워주면 되겠습니다. 위에 나무젓가락과 밑에 나무젓가락이 약간만 벌어지도록 준 다음 또 감습니다. 단단하게 감아주세요. 공간이 생기면은 고무줄 걸면 튕겨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짜잔. 자,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때 한번 고무줄을 걸어볼까요? 앞쪽에 고무줄을 이렇게 겁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우리 방아쇠 쪽에다가 또 이렇게 고무줄을 걸어주세요. 그러면 앞, 뒤에 이렇게 고무줄이 걸렸죠? 자, 걸렸으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탄성력에 의해서 고무줄이 발사가 됩니다. 완성!
자, 종이컵을 세워놓고 5층을 한번 쌓아볼게요.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또 세 개. 하나, 둘, 세 개. 두 개, 한 개. 목표물을 종이컵으로 탑을 만든 다음 쌓아놓고, 자, 이제 멀리서, 멀리서, 아주 멀리서. 고무줄을 여기에 걸고, 자, 고무줄, 방아쇠에 먼저 고무줄을 걸고, 그 다음 총구에 걸고, 목표물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하나, 둘, 셋. 아, 예,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네, 멀리서. 하나, 둘, 셋. 오케이, 위에. 또,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자, 걸고, 걸고. 하나, 아이고. 하나, 둘, 셋. 오케이. 박수. 오늘 금방 박사와 함께 재밌는 우리 나무젓가락 고무줄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서 한번 집에서 장난감 사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학적인 지식도 늘고 여러분들 기술도 늘고 그리고 과학이 재미있어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재미있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빠밤.